안녕하세요. 틈만 나면 홍콩 가는 참시입니다. 오늘은 홍콩 카페 7곳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커피가 맛있는지. 요즘 한국엔 저렴하지만 맛있는 커피도 참 많잖아요. 홍콩은 저렴한데 맛있는 커피는 잘 없고 비싸고 맛없는 커피도 많답니다. 빵이 맛있으면 더 좋음. 곁들일 빵 하나 시켰는데 그것마저 맛있으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앉을 자리는 필수. 덥고 습하고 비 많이 오는 홍콩에서 잠시라도 쉬어 가셔야 하니까 좌석까지 넉넉한 곳으로 골라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트밀크와 디카페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곳은 기재해 두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할 카페는 하프웨이 커피입니다. 컵부터 인테리어까지 그냥 홍콩 그 자체를 표현한 카페라고 할 수 있어요. 고풍스러운 잔들과 인테리어가 여기가 홍콩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고 테이크아웃 잔마저 예쁩니다. 저는 플랫 화이트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샷 추가 오트밀크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디카페인은 옵션에 없습니다. 이미 만족스러운 구글 후기들로 가득한 곳이니 형완, 미드레벨, 몽콕, 호만틴 지점 중 한 곳은 꼭 여행 계획에 넣어보세요. 매장에서 컵을 판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형완점을 갔다면 근처 골동품 거리에서 잔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몽콕점을 방문했다면 샹하이지의 618 매장을 둘러보시면 좋을 거예요. 몇 군데 구글 링크를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커피도 정말 맛있고 시그니처인 간판도 마음에 쏙 드는 윈스턴 커피입니다. 사람들이 어울리고 만날 수 있는 오래된 런던의 커피하우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해피아워를 비롯해 시간대별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저는 싸잉푼 지점만 가봤었는데 티나우에도 새 매장이 생겼더라고요. 티나우는 카페, 베이커리가 많이 모여있는 홍콩의 연남동 같은 곳이래요. 커피 맛으로는 오늘 소개하는 집들 중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라떼나 에스프레소 마키아또를 마셨었는데요.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디카페인은 산미가 굉장히 강해서 여기선 그냥 카페인 든 걸로 마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빵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연중 무휴이며 개인 텀블러 지참 시 3불 할인도 됩니다. 좁은 홍콩에서 공간도 넓고 커피도 맛있는데 꽤나 저렴해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정말 정말 친절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페예요. 특히 두유, 아몬드유, 귀리우유, 디카페인 등 모든 옵션이 무료로 변경 가능해서 감동스러울 정도였어요. 보통 홍콩에서는 아몬드나 오트밀크 변경이 5불, 디카페인 변경 5불 하다보면 거의 2,000원이나 추가해야 하거든요. 깨끗한 화이트 인테리어에 크게 통창이 있어서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늘 가득한 카페입니다.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사이쿵과 케네디 타운에만 지점이 있어요. 여행 중 동선이 맞지 않을까봐 세 번째로 넣었습니다. 저는 케네디 타운을 좋아해서 꼭 가보시라는 영상도 이전에 만들었었는데 이 동네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바다 보면서 걷기도 좋고 맛집도 굉장히 많은 동네라 취향에 맞는 분들은 꼭 들러보세요. 이곳 브런치 메뉴도 맛있다고 해서 저도 다음에 먹어보려고요. 완차이 D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카페 겸 레스토랑입니다. 일단 위치가 너무 좋고 리퉁 에비뉴를 걷다가 밥 먹거나 커피를 마시기 좋은 장소예요. 브랜딩이 잘 된 카페라 찾아보니 모든 재료를 현지 및 소규모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원칙을 가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매장에서 직접 굽는 빵들도 퀄리티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컵부터 냅킨까지 너무 귀엽고 2층으로 올라가면 좌석도 꽤 넓고 많습니다. 커피가 미친 듯이 맛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베이커리류도 다양하고 무난한 커피 맛에 편안하게 쉬기 좋은 매장까지 갖춘 곳이라 추천드릴게요. 베이크드는 현지에서 사워도 맛집으로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이 베이커리 설립자는 남아공에서 6대째 이어오는 장인 집안 출신인데 2017년 50년 된 사워도 스타터만 가지고 아는 이 하나 없는 홍콩으로 건너왔다는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완차이, 티나우, 케네디 타운까지 매장이 하나 둘 늘어가네요. 커피도 맛있고 매장도 예쁘고 다양한 브런치 메뉴까지 있어요. 디카페인 옵션도 있고요. 아마 여행자분들께는 완차이 매장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티나우 지점에 방문했고
완차이보다 티나우와 케네디 타운점이 훨씬 넓어서 여유롭긴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매장인데 여긴 커피보다는 맛있는 에그타르트 때문에 가산점을 받은 곳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SNS 에그타르트 인기 투표에서도 상위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베이크하우스와 가장 맛이 흡사하다는 의견이었어요. 홍콩에서는 베이크하우스 에그타르트가 가장 맛있지만 여행 중 방문했다가 품절이라면 이곳에 방문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디카페인 옵션도 있고 커피도 무난하게 맛있었어요. 지점이 두 곳인데 케네디 타운점은 빵만 판매하고 있고 좌석도 없습니다. 완차이 지점으로 가시면 앉아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루아상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랄프 커피는 홍콩에만 있는 홍콩 고유의 카페는 아니지만 장점이 많은 곳이라 마지막으로 넣어보았습니다. 홍콩에는 두 개의 지점이 있는데 하버시티점은 좌석이 없기 때문에 저는 랜드마크 프린스 빌딩으로 가는 편입니다. 랜드마크 프린스 빌딩은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늘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요. 그리고 묵직한 나무색 인테리어가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주는데 반해 한편에는 귀여운 굿즈들도 가득하답니다. 디카페인 변경도 가능하고 살짝 산미 있는 커피지만 커피도 맛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홍콩에서도 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도 구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 7곳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홍콩에서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홍콩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